반도체 시장은 뭐 삼성전자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마침 오늘 이제 반도체 주가 좀 올라오고요. 국민주라고 불리는 삼성전자 아마 사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소위 이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오늘 집중 분석 시간에는 김장렬 전 상상인증권 리서치 센터장님과 관련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은 이제 리서치 센터장을 하셨기 때문에 전략에 대한 전반적인 제너럴리스트이시면서 IT 반도체 또 스페셜리스트예요. 그래서 앞으로 좋은 얘기들을 기대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얘기보다 좀더 깊고 뎁스 있는 얘기를 좀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 올해 4반기쯤에는 좋아질 것이다. 뭐 저희도 이렇게 알수 있을 정도로 그렇죠. 그런 얘기 지금 많이 들었는데요. 그러면 지금 아직 4분기 실적은 발표 안 됐습니다. 올해 지금 1월에 반도체 관련해서 중요하게 봐야 될 관전 포인트는 뭡니까? 일단 다 아시는 것처럼 수요가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수요가 어느 정도 안 좋으냐? 모든 포캐스트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좀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올해 지난해 4, 4분기 실적에 대한 영업이익이 거의 5조를 간신히 지키는 정도까지 추정이 내려갔거든요. 이건데 5조 정도까지 엄청나게 내려간 건데 문제는 1분기에도 좀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예측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1분기가 5조 이하면은 올해 어닝은 20조에서 한 25조 나온다는 거니까 작년 대비했을 때 거의 반토막 이렇게 되는 거죠. ROE로 따지면은 뭐한 5%에서 7% 나오는 거니까 그런 ROE에서는 올해 실적이 이렇게 내려가는 게 이제 기정사실화 되는 상태에서는 PBR로 막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왜 이렇게 됐냐? 수요가 급감했다. 전통적인 수요라 보시는 건 PC, 스마트폰은 말할 것 없고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주춤주춤. 그 업체들은 감산한다, 투자를 줄인다 해서 재고를 판매하면서 버텨보겠다 하는데 그것도 모든 업체가 다 감산에 동참한 것은 아니고 삼성전자는 조금 주춤주춤 좀 버텨보겠다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버티는 삼성전자조차도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회사 전체적으로는 이익이지만 4조 5조. 메모리 반도체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시점에는 적자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정도니까 예측의 강도가 나쁜 예측이 거의 마무리 내지는 한 95%는 온것 같아요. 5% 진짜 여지를 남겨놓으니까 어닝이 나쁘다는 포캐스트는 분명히 나쁜 일이지만은 그거가 거의 한5% 룸더 내려갈 수 있는 정도까지 많이 내려왔다는 측면에서 주가가 자율적인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단계에 접근한 것이 지금 5만 원 중반대 목표, 지금 주가 현실까지 반영된 건데요. 일단 전방위적인 수요 급감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변수는 결국은 우리 구정이 지난 다음에 그때 이제 4, 4분기 실적이 발표될 때 삼성전자와 오늘 아침에 애플이 많이 빠졌잖아요. 애플이 이제 전방에서 예지를 해줘야 돼요. 애플이 우리 이거 휴대폰은 중국 중심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신제품 효과 있습니다. 얘기를 해주고 삼성전자가 감산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원가지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같이 해주면은 아마도 2월 달부터는 주가가 서서히나마 바닥을 제대로 찾아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5% 오르고 하루 5% 내리는 게 아니고 방향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 계기는 아마 구정 지난 1월 말 정도 되면은 재고가 어떻게 정점인지를 확인하는 시점에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조금 더 시기를 길게 하면은 매크로가 연관되기 때문에 매크로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터미널 레이트가 있는데 5% 넘는다 하잖아요. 금리 이제 물가가 CPI 넘버가 터미널 레이트 5% 이하로 내려가는 시점이 돼야지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코어 기준으로 보면 되겠죠. 그렇죠. 코어 기준 지금 6% 넘으니까요. 그것이 빠른 사람들은 3월 달을 보고 있고 늦게 보는 사람은 4월을 보고 있으니까 2분기 들어갔을 때는 매크로적으로 도움이 되고 반도체 자체적으로는 바텀이라는 인식에 대한 것이 1월 말부터 2월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면은 아마 2, 3월 사이에서는 주가는 좀더 긍정적으로 갈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여러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제 확실하게 다르죠. 결이 이제 IT를 집중 분석하셨기 때문에 디테일한 얘기를 아주 시원시원하게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요일마다 시간을 좀 내서 모실 거기 때문에 오늘 뭐 중요한 거 위주로 좀 팍팍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목에도 달았지만 삼성전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 좀 사볼까 하는 분들도 있고 사실 그런 분보다는 7만 원, 8만 원대부터 사실 사가지고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그렇죠. 많잖아요. 삼성전자는 지금 가격대가 이제 매수시로 적정한 것인지 삼성전자에 대한 접근 전략은 오늘 자료를 주니까 명쾌하게 가져오셨는데 좀 알려주십시오.
올해 어닝이 20조 25조면요. ROE가 한 자리 숫자이기 때문에 그거 기준으로는 PBR 1배 1.0, 1배에서 1.1배, 1배 초반 정도가 적정합니다. 네. 그것이 지금 주가예요. 아, 지금. 그러니까 올해 어닝, 올해 어닝의 25조면은 북배율 한 5만 원이고, 내년이, 24년이, 23년 초반인데 내년은 우습지만은 작년에 50조에다가 반토막 나고, 24년도에 그것이 회복해서 작년 수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올라간다 하면은 ROE는 좀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북배율이 한 5만 5천 원 가니까 대충 올해, 내년 사이 5만 원, 5만 5천 원에 한 1.1배 정도 치면은 그러면 이게 5만 원 중반 정도가 적정한 현재 가격인 거예요. 그래서 적정한 현재 가격이라면 여기서 빠지면은 사들어가면 되죠. 네. 이제 사들어갈 때 어떻게 사들어가느냐? 현실적 목표 주가는 얼마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들어가는 거는 지금 사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한 CPI가 터미널에서 낮다든지 재고가 피크를 쳤다든지 이거 확인할 때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주식이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분할 매수인데 이제 지금부터 매일매일 또는 이틀에 한 번씩 나눠서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제 3회 분할 매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네. 30회 분할 매수 오타 아니죠, 이거? 30회 분할 매수입니다. 30회라는 것은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이틀에 한 번씩 하면은 네. 6개월이거든요. 아, 6개월이 아니죠? 아, 저기 4개월 정도 될 거예요. 4개월 정도. 그러니까 2개월에서 4개월이면 지금부터니까 2월 또는 빠른 사람들은 늦은 사람은 4월까지 적절 매수한다면 되면 되는 거고요. 주가가 5만 원 중반 이하일 때는 적절한 시기이고요. 다만 목표 주가를 하는 데 있어서는 내년도에 아까 올해 25조 하고 예. 내년에 40조 이상 안 간다. 그러니까 내년에 업사이드가 올해보다 한 50%까지 아직 안 보인다 하면은 그럼 북밸류는 ROE가 한 10% 초반밖에 안 되거든요. 내년 되더라도. 그러면 한 1.2배를 적용한 아까 5만 원, 5만 5천에 1.2배 네. 하면은 얼마 나오죠? 한 7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현재 애널리스트 갖고 있는 목표 주가 하단 정도인 5만 원 정도가 올해의 가시적인 현실적 목표 주가의 최대치가 아니겠느냐라는 것이고요. 매크로가 내년에 확 좋아지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현재 매크로의 가시적인 걸 본다면은 올해 한 가을까지는 한 7만 원 정도를 목표로 하는 거니까 5만 원 중반에서 내려가면은 계속 사 들어가는 이런 패턴으로 가면 되는 거죠. SK 하이닉스 네, 네. 말씀이요. 네, 네, 그렇게 되고요. 하이닉스는 조금 더 리스크가 큰 거죠. 예. 그러니까 약간 리스크를 하이 리스크로 가야 되는 건데 하이닉스는 적자잖아요. 적자가 2조인지 5조인지 8조인지 모르는 건데. 적자 거의 날 걸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너무나 102% 105% 확실한 거고 적자가 올해 내년 분기 낼 것이냐 혹시라도 내년 올해 4, 4분기에 흑자전환 이런 정도거든요. ROE가 안 나오죠. 네. 이런 정도는 과거 패턴입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때 하이닉스가 0.8배가 바닥이었어요. 0.8배? 올해 8만 5천 원 정도의 북밸류 하면은 6만 원 후반대 가면 너무나 땡큽니다. 근데 6만 원 후반대라는 게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6만 원 후반대까지 현실화가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눠 사는데 현재 한 0.9배 정도면은 7만 원 중반대니까 엊그저께 7만 원 중반 정도면은 사실은 이것도 30번 정도 나눠서 사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삼성보다 좀 리스크를 견뎌낼 수 있는 분은 들어가는 거고 아니면 삼성부터 들어가는 패턴으로 들어가고 목표 주가는 아마 10만 원 이상 보는 거는 아마 가을 봄까지는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올라간다 하더라도 네. 적자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적자의 정도가 약해지는 패턴도 빨라야 3분기 초반이기 때문에 조금은 10만 원 이상 바라보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들어가는데 한 30회 이상 분할 매수하라고 하시는 분은 처음 보실 거예요. 저도 처음 김장렬 센터장님의 그 강점인 거죠. 그럼 결국은 이제 저점에서의 충분한 시간을 좀 가지고 모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소부장 쪽은 어떨까요? 소부장 쪽의 전반적인 분위기나 관심 가질 기업도 좀 소개해 주십시오. 일단은 사실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투자를 많이 안 하니까 그러니까요. 하이닉스는 줄이고 삼성은 네. 우물쭈물하고 트레이딩이 맞았어요. 근데 어저께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해서 네, 세액 공제를 확대를 했잖아요. 그걸 계산해 보니까요. 1년에 한 2에서 3% 정도 플러스 효과가 있더라고요. 업체에. 예, 이익에. 예, 예. 그러니까 어저께 좀 오르고 오늘 오르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그러면 어떻게 2, 3%나 이렇게 계산은 복잡하지만 보통 반도체 장비나 소재 업체들이 매출의 한 10% 정도를 투자합니다. R&D도 한 5에서 10% 하고요. 네. 근데 R&D 세액 공제를 해오고 있었고 이번에는 투자를 많이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를 매출에서 10% 이상 하는 업체는 효과가 많을 것이고 시설 투자의 비중이 한 5%밖에 안 됐으면 효과가 적을 거란 말이에요. 원익 Q&C 같은 이런 종목들은 매출 대비 투자가 많습니다. 효과가 큰 거죠. 한 해에 2, 3%니까 만약에 이게 멀티이어로 가서 24년, 25년, 26년, 3년치를 땡기면은
아마 한 6%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이 오늘 반영되고 있는 거라 보는 네. 거고요. 그런 종목 중에서 고르는 게 좀 필요하고 그게 아니고 제가 요거 세액공제 확대를 아니더라도 펀더멘털이 괜찮은 회사가 몇 명 있어요. 다만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한 6개월 정도 나눠서 하시면 되는데 괜찮은 종목 몇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로체 시스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예. 제목 그 기업명만 오늘 좀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로체 시스템 KNG, 네. ISC 나오는데요. 네. 아마 그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면 로체 시스템이 가장 싸고요. ISC는 성장성 있는 반도체 테스트 소켓 업체로서 네. 성장성이 좋기 때문에 당장에는 ISC가 조금 더 유망해 보입니다. 네. 아유, 중요한 기업 얘기 이렇게 후루룩 해야 돼서 아쉬움이 있지만 네, 또 다음 또 시간이 말씀드리죠. 네, 있습니다. 네네. 기대하겠고요. 오늘 김장렬 센터장님 함께했고요. 인사드리면서 저희 코너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